TV 까꿍. 아, 틀렸다. 기억의 질문. 어, 지우개 어딨어? 아, 지우개 안 가져가네. 어, 지우개 없어. 자기는 별로 안 멋있어요. 왜 자기가 자기를 안 멋있어요? 그건 그게 뭐예요? 엄마한테 말해요. 그러면요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요. 너 뭘 더 알게 돼요? 아, 지우개가 뭐야? 왜요? 지우개가 지우개가 왜? 왜 토끼가 아, 네? 지우개가 꼬았어요. 오빠 봐봐. 지우개 제가 꼬았네. 어, 드디어 미니 뚜껑대 그게 왔네. 빠바바. 나 너무 이상하게 그랬다. 2년. 나도. 그럼 원래 이상한. 2년 초. 사실대로 말하자면 잘 되게. 아, 2년. 사실대로 말하자면 잘 되게. 사실대로 말하려면 다행히 장충체인데. 여러분들, 지금 녹화 눌러 계시던 다행히? 그럼, 네. 빨간 색깔이. 빨간 색깔이 있어야 돼요. 빨간 색이 깜빡깜빡거리는데. 아니요, 아닌 거예요. 빨간 색 깜빡깜빡거려요. 그럼 되는 거예요. 저 미니 뚜껑 넥스가 좀 멋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게 됐어요. 혹시 다행히 각사 아니에요? 너 각사네. 각사네. 축구 선수 되기. 아, 진짜. 왜? 축구 선수? 축구 선수 되려면 골키퍼네. 골키퍼. 골키퍼에서 다르네. 한 방에 들키지 말아요. 그거는 바보가 근데 남자들면 어른들에서 다니면서 나이가 아니야. 그래,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. 누나가 지금 한국사 그만하니까 누나 한국사들이 되게 어쩔 수 있잖아. 엄마가 좀 중요한 일이야. 진짜 그걸 믿었어? 이거 아예 풀이에요. 아, 저 못 웃었어요. 안 물었잖아요. 그거 답이에요. 아니야, 진짜 못 웃었어요. 이건데? 지우개. 이제는. 아, 지켜내는이잖아. 지켜지는이잖아. 아, 진짜 누나 노래도 모르겠어. 니가 노래도 모르겠어.
필드로 말하자면 우리 둘은 잘 들어요. 이건 바로 장난이에요. 오빠 이거 엄마 핸드폰 써야 된다. 구독해줘도 돼요.